카렐 차페크의 보통의 단편보다도 훨씬 짧은 단편 모음,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때때로 범죄는 전혀 엉뚱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 그것이 악한 심성 때문에 일어나는지 혹은 과시욕 때문에 일어나는지는 알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많은 악당들이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할 기회가 아예 없다면 그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악당들의 존재를 없애버리려면 사회가 그들을 무시해버리면 된다. 대중의 관심은 직업적 범죄자들을 고무시킨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한다. 물론 사람이 순전히 기쁨 때문에 강도짓을 하고 물건을 훔친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람은 돈이나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혹은 나쁜 친구의 영향으로 그런 짓을 저지른다. 하지만 한번 인기의 달콤함을 맛보게 되면 일종의 과대망상증이 그를 휘젓기 시작한다. 정치인처럼 항상 대중이 주목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내가 있던 지방의 유력한 주간신문인 이스턴 헤럴드의 편집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서부 출신이지만 그 무렵에는 체코 동부 지방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은 기온이 온화하고 구름이 많은 시골 지역으로 자두나무 길을 따라 실개천이 평화롭게 흐르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매주 척박한 산악지방에 사는 주민들이여 우리들은 적대적인 자연 환경과 비우호적인 정부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고 있다 같은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정 어린 기사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데 주력했다. 나는 비록 그곳에서 2년밖에 지내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가슴 속에 자신들이 비록 척박한 산악지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영웅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또한 그들에게 자기들의 고장이 궁핍하고 황폐한 구석이 있긴 해도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산을 갖고 있는 곳인지를 각인시켜 주었다. 나는 당시에 언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체코 동부지방의 이미지를 노르웨이처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위대한 건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지방신문의 기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 어느 날 그 지방의 경찰서장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그가 나를 붙잡고는 물었다. 지난밤 어떤 악당놈이 바사타의 식료품 가게에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시를 한편 써서는 계산대 위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성가시기 짝이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서둘러 말했다. 좋은 기사거리가 될 것 같군요. 그렇게 되면 신문의 힘을 빌려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큰 화제거리를 낳아서 이 고장을 널리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말이 오갔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나는 그 시를 신문에 실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두 글자는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시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이제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린다. 지금은 도둑이 자신의 일을 해야 할 시간. 내가 당신의 자물쇠를 쇠지레로 열고 있을 때 저쪽에서 다가오는 누군가의 발소리. 하지만 이 정도 두려움은 견뎌야 도둑이라 하겠지. 아, 다행히도 나를 지나치는 발소리. 지금 어둠 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그건 오직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 소리뿐. 심장은 홀로 고동치고 나도 홀로 서 있다. 어머니가 아신다면 눈물을 흘리시리라.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삶은 오직 불운과 근심. 지금 존재하는 건 나와 분주한 생쥐 한 마리뿐. 생쥐와 나, 도둑과 죄인. 하여 나는 빵조각을 잘게 뜯어 생쥐에게 준다. 하지만 생쥐는 결코 숨는 곳을 말하지 않는다. 도둑은 다른 도둑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므로. 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나는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지만 지금은 펜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내 양초가 다 타버렸으므로. 나는 시에 나타난 범인의 정신세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시의 미학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사를 시와 함께 실었다. 나는 기사에서 이 시가 서사적 요소가 뛰어나고 범죄자의 영혼에 깃든 미묘한 긴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시는 그 자체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지역의 신문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엉터리 가짜 시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경쟁 신문들도 잘 알려진 영시를 조잡하게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이를테면 표절이라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한창 시인 도둑에 관한 논쟁의 한가운데 휩쓸려 있을 때 경찰서장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당신 말대로라면 이미 그놈은 잡혔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벌써 그놈은 가게 한 군데와 아파트 두 군데를 더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범죄 현장에 긴 시를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그거 반가운 소리군요. 내가 말했다. 신문에 내겠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서장이 불평을 했다. 그게 오히려 범행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자는 순전히 문학적인 야망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짓을 막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자가 쓴 시들이 형식도 엉망이고 깊이도 부족해서 형편없다는 기사를 당장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자는 도둑질을 멈출 겁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시를 높이 평가하는 기사를 실었기 때문에 그건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시를 더 이상 기사화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뒤 2주 동안
5건의 새로운 절도가 발생했다. 범행 현장에는 모두 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스턴 헤럴드는 시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했다. 나는 시인 도둑이 충족되지 않은 작가의 허영심 때문에 투르노나 타보르 지방으로 무대를 옮겨 그쪽 지역 신문의 이목을 끌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렇게 되면 그 늑다리들이 우리를 얼마나 깔보겠는가. 어쨌든 우리의 침묵이 시인 도둑을 어느 정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 뒤로 2주 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곧 다시 도둑질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다. 문지의 시가 직접 이스턴 헤럴드의 편집인 앞으로 우편을 통해 배달된 것이다. 하지만 이스턴 헤럴드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국의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시들이 점점 형편없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시인 도둑의 시는 늘 같은 것을 반복했고 온갖 싸구려 감상주의와 터무니없는 생각들로 가득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진짜 작가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밤 술집에서 한 잔 걸친 뒤 찌르레기처럼 휘파람을 불며 집에 돌아온 나는 램프를 켜기 위해 성냥을 그었다. 바로 그 순간 내 뒤에서 누군가가 훅 하고 입으로 불어서 성냥불을 껐다. 성냥불을 켜지 마십시오. 등 뒤에서 우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접니다. 아,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말했다.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울한 목소리가 말했다. 내 시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보시오. 아직까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말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니니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시오. 나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말입니까? 그가 분개하며 말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왜 내 시들을 더 이상 신문에 내지 않는 겁니까? 그제서야 나는 이자가 문제의 도둑임을 알아차렸다. 그것을 얘기하자면 기이네. 내가 그에게 말했다. 우선 자리에 앉게, 젊은 양반. 정말 알기 원한다면 말해주지. 시를 싫지 않는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며 말했다. 그것들은 첫 번째 시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는 나쁘지 않았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거기에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 알겠나? 신선한 직관도 좋았고 도둑질하는 그 순간에 현장감과 긴장감이 잘 녹아 있었네. 그 모든 걸 다 갖춘 시였지. 하지만 나중에 시들은 완전 실패작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항변했다. 뒤에 쓴 시들도 첫 번째 시와 똑같이 썼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지. 내가 거칠게 그를 몰아붙였다.
자네의 시는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 늘 바깥에 발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가 빠지지 않고.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도둑질할 때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없나 늘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가 억울해했다. 게다가 자네 시에는 쥐 얘기가 빠지지 않네. 나는 계속 그를 몰아붙였다. 생쥐는... 그가 의기소침해져서 말했다. 매번 도둑질할 때마다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쥐를 언급한 시는 단 세 편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자네의 시는 공허하고 판에 박힌 소리들 뿐이야. 창의성도 없고 영감도 없고 정서의 혁신도 없네. 이봐, 젊은 친구. 내 선의에서 하는 얘긴데 그래서는 안 되네. 시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야.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선생님, 잠시 뒤 그가 말했다. 늘 똑같습니다. 직접 도둑질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늘 그게 그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닐걸세. 주제를 바꿔야만 할 거야. 교회를 털어야겠군요. 아니면 묘지를 털거나. 그가 제안을 했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그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네. 장소보다는 경험이 중요하지. 내가 보기에 자네 시에서 부족한 것은 갈등이네. 그저 일반적인 도둑질을 비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데서 벗어나 내부에 있는 뭔가를 분출시켜야만 하네. 예를 들어 양심 같은 것 말일세. 그가 잠시 동안 내 말을 숙고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말씀인가요? 그러면 시가 더 좋아질까요? 물론이지. 당연히 좋아질 걸세. 내가 소리쳤다. 이복의 젊은 친구, 시에 정신적인 깊이와 열정을 담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될 텐데 계속 도둑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곧 붙잡힐 겁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건가? 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자네가 잡히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감옥에서 자네가 쓴 시들이 어떨지 상상이 되지 않나? 뭐하면 감옥에서 써진 시를 한 편 보여줄 수도 있네. 읽으면 숨이 턱 하고 막힐 걸세. 신문에 났던 겁니까? 그가 열띤 목소리로 물었다. 이복의 친구. 내가 부드럽게 그를 불렀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 하나네. 램프를 켜보게. 그러면 내가 그걸 읽어주겠네. 불청객이 성냥을 그었고 곧 램프가 환해졌다. 어느 시인이나 도둑처럼 창백하고 여기저기에 여드름 자국이 있는 젊은 청년의 얼굴이 불빛의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만 기다리게. 곧 시를 찾아오겠네. 나는 오스카 와일드가 쓴 레딩 감옥의 노래의 체코 번역본을 찾아왔다. 잘 알려졌듯이 분노로 가득한 시였다.
그때만큼 충만한 감정으로 시를 낭송해 본 적은 평생 처음이었다. 특히 그리고 모든 이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죽인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는 더욱 그러했다. 그는 내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죄수가 교수대로 향하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 그는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꼈다. 낭송이 끝난 뒤에도 우리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입을 열어 시가 주는 여운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한참이 지난 뒤 나는 창문을 열고 그에게 말했다. 가장 빨리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저 울타리를 넘는 것이네. 잘 가게. 그리고 나는 훅 하고 램프를 껐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어둠 속에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을 마친 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어찌됐건 그가 뛰어난 도둑인 것은 분명해 보였다. 이틀 뒤 그는 도둑질하러 들어간 가게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연필 끝을 물어뜯으며 계산대에 앉아서 눈알에 펼쳐진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종이 위에 적혀있는 것이라고는 다음과 같은 글뿐이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쓸어버린다. 다른 어떤 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글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레딩 감옥의 노래를 모방한 것이었다. 시인 도둑은 1년의 주거 침입죄로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몇 달 뒤 나는 그로부터 시가 가득 적힌 노트 한 권을 우편으로 받았다. 시들은 끔찍했다. 습기 가득한 지하방들, 돌로 만든 작은 유리창, 쇠창살들, 발에 채워져 걸을 때마다 철커덕거리는 족쇄들, 흙 묻은 빵들, 교수대로 향하는 주스들. 나는 시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교도소의 끔찍한 상황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나는 당장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사실 신문기자의 좋은 점은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교도소장에게 적당한 이유를 둘러댄 나는 어렵지 않게 교도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교도소는 그 시와는 정반대였다. 누구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죄수들을 인간적으로 잘 보살피고 있었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인 도둑을 우연히 만났다. 자, 말해보게. 내가 그에게 말했다. 자네가 쓴 그 철커덕거리는 족쇄는 어디에 있나? 시인 도둑은 얼굴이 벌개지더니 당혹해하며 교도관 쪽을 바라보았다. 그게 말이죠, 선생님. 여기는 시로 쓸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
여기서는 편하게 지내고 있나? 내가 그에게 물었다. 편하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그가 당혹스럽게 중얼거렸다. 여기서는 정말 쓸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뒤로 나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신문의 범죄란이나 문해란, 그 어디에서도 말이다.